어떡해. 아, 6시 10분에 끝나야지. 쉬는 시간. 설치만 해도 안 찍었어. 쌤 대단해요. 맨날 어떻게 맞아요. 알츠하이머 단기 기억 상실증. 어떻게. 무섭다. 없는 건 아니겠지. 괜찮아. 참식하겠어. 아닐 거야. 자, 이 경기가 시작하면 초반에는 선수들이 일단 4분 동안 헬스를 시작하고요. 다음에 엔덴 그리고 난 다음에 they go to their corners. 자신들의 그 코너로 간 다음에 put on their boxing gloves. put on 뭐 한다? 시사. 그렇죠. 착용한. 한다는 건 처음에 뭐 한다? wear. 그렇지. wear랑 같이 바꿔줄 수 있어요. 전투 장갑을 착용합니다. 4분 동안 헬스를 하고 난 다음에 코너로 가서 권투 작업 뛰는 거죠. 헬스 네. 지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달아서 쭉 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합산하겠죠? And after the chess board is taken away, 자, 체스판이 이렇게 치워지고 난 후에 3-minute boxing. 몇 분 동안 얘들아? 3분 동안 이루어지는 복싱 라운드가 시작되죠. 4분 동안 체스하고 치운 다음에 3분 동안 지금 권투하는 거야, 얘들아. 선생님, 3분이면 사람 죽어요. 다음에 ancient Greeks, the boxing was enjoyed by the gods, so it became part of the Olympic game in about 688 BC. 고대 그리스인들은 생각했어. 뭐라고 생각했어? 복싱, 권투가 신들이 즐기는 경기다. 복싱은 즐겨진다. 신들에 의해서. 그래서 복싱이 뭐가 되었다? 올림픽 경기의 종목의 하나가 되었다. 언제? 기원전 688년도쯤에 쭉 체스 복싱 얘기를 하고 있었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복싱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네? 그치? 자연스러워 지금? 이상하잖아. 너무 눈에 띄기 이상한 문장이죠? 일단 예측하신 흐름상 이상한 문장은 C가 되겠네요. 이게 몇 번 문제였더라? 2번 문제였어요. 지금 해결했어요. 선생님, 근데 그러면 똑똑하면서 힘 센 사람은 일부러 체스 유지하면서 상대 좁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와. 맞지 않아요? 11라운드 동안 그냥 계속 막기만 하면 되잖아. 다음 문장. The fighters continue switching between chess and boxing for up to 11 rounds. 총 몇 라운드 진행이 되는 거야, 얘들아? 11라운드가 진행이 되는 거죠. 11라운드가 진행이 되는 동안 선수들은 계속합니다. 무엇을 계속하고 있니, 얘들아? 스위칭. 스위칭, 뭐 하는 거? 교대하는 거. 체스와 그리고 권투 사이에서 종목을 이렇게 교대하는 것을 계속합니다. Up to 최대 몇몇까지라 표현이야. 최대 뭐뭐까지. 선생님. 네. 근데 1라운드 동안 계속 맞다 보면은 그 다음에 체스 잘 못 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불변심이로. 최대 11라운드까지 하는 거지 모두가 다 11라운드까지 하는 건 아니겠지? 중간에 너무 경기가 일방적이라면 끊어지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안 끊어진대잖아요. 어? 정말? 매치 엔진 나와 있는데 다음 설명이 이 경기는 끝납니다. 언제 끝나더라? 만약에 one of the fighters is knocked down. 11라운드까지 가기 전에 선수들 중 한 명이 뭐 한다면? knocked down. 기절하면 경기가 끝나게? 기절 안 하게끔 살살 펴면 돼. 나쁜 놈이네. 고통만 좀 해. 다음 얘들아 경기가 끝나는 조건이 한 가지가 더 있지 얘들아. 뭐하면? 반죽음. If the fighter lose the chess game or run out of the time while playing chess. 체스를 하는 동안에 선수가 체스 경기에서 지거나 아니면 시간을 뭐 한다면? 초과한다면 다 써버린다면 그러면 자동으로 경기는 끝나게 끝나는 조건이 두 가지인 거지 얘들아. 낙다운 내거나 아니면 체스한 도중에 체스에서 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시간을 다 써버리는 경우. 그럴 때 이 경기는 끝나게 된다. The first chess boxing competition. 이 종목의 첫 번째 대회나 시합은 was held in 2003년도 독일에서 개최되어 졌습니다. Since then, 그때 이후로 2003년도 이후로 얘들아
all over the world. 이 종목이 전 세계 모든 지역으로 다 퍼지고 확산되었습니다. 2003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웃으실 수가 있어? 현재 완료 시대, 특히 신스가 보이고 있으니까 현재 완료 무슨 용법? 어머한 일로 쭉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죠? 용법. The fighters prepare for a chess boxing competition in different ways. 이 종목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prepare 뭐한다? 준비합니다. 이 경기를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준비를 합니다. 선생님, 질문할 게 너무 많아요. 좀 참아요. 마저 하고 질문을 받을게요. What is one often used method? 한 가지 자주 종종 사용되어지는 method. 방법, 비슷한 말. Way. 또 방법. 그게 방법이에요. 네, 매너 방법. 눈도만 쓸게요. 두 개만 해주세요. 방법. 방으로. 한 가지 자주 종종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방법. 방법의 입장에서는 사용되어지는 거니까 use deep 형태가 나와있죠. 바로 뭐냐면 is switching between strength exercises and speed chess games. 권투도 잘해야 되고 체스도 잘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훈련 방식은 그 두 가지를 키워주는 방식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근력 강화 운동과 그리고 스피드 체스 경기 이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번갈아 가다 표현이었죠? A와 B 둘 사이에 항상 무슨 부분 쓰면 된다? A와 B 사이에 둘 사이에 between A and B 구분을 쓰고 있다는 것. 세 개 이상일 때 부터 뭘 쓰면 된다? 어멍을 쓰시면 됩니다. 세 개 이상이거나 불특정한 수 중에서 어멍 사이를 할 때는 어멍을 쓰면 된다. 얘는 A와 B 사이에, 둘 사이에. 얘는 세 개 이상이거나 아니면 불특정한 수 사이. 어멍이라고 하는 전체를 쓰면 지금은 두 개 사이니까 between 전체를 쓰고 있죠. And this helps the fight get used to unusual rhythm of a real match. 자, 이렇게 연습하는 것이 리스가 의미하는 것은 앞에 있는 이게 되겠죠. 안문적인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근력 강화 운동과 스피드 체스 경기를 번갈아서 운동하는 방식이, 연습하는 방식이 도와줍니다. 선수들이 뭐하는 걸 도와줍니다. Get used to 무슨 뜻이었어? Get used to 명상 무슨 뜻? 어? 비슷한 말? Get familiar. 무슨 뜻? 기억되나? 아, 무슨 뜻? 몰라요. 무엇무엇에? 익숙해진다. 써야 할 텐데. 네, 빨리 써. 이런 훈련 방식이 선수들이 익숙해지는데 도움을 주게 되겠죠? 무엇에 익숙해지는데, 얘들아? Unusual rhythm. Unusual. 보통이 아닌 거죠? 특별한. 특이한 rhythm. 그 뒤에 그거 뭐예요? Rhythm. 아, 그게 rhythm이에요? 네. 이 경기, 실제 경기가 가지는 이런 특별하고 비범한, 평범하지 않은 그런 리듬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게. 실전처럼 번갈아 가면서 지금 연습을 하다 보면 실전에 익숙해지게 되는 거죠? 선생님. 네. 저기
저 사람들이 왜 헤드셋을 끼고 있어요? 선생님, 그리고 인기가 많다고 했는데 왜 옆에 감독 같, 링 바깥에 감독 같은 사람들은 왜 다 자기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질문이야?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데요. 저만의 라운드만 한 링만은 좀 가까이 진행이 링이 하나밖에 없어요. 링이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야, 뒤에서 보면 링이 보이잖아. 어디에요? 안 보이는데요.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하세요? 그러면 이거 지원이 애들 안 썼니? 지원이요? 쌤이요? 왜요? 지운다 이거? 네, 이 글은 무엇을 말할 얘기를 하고 있어 얘들아? 체스 복싱의 기원? 체스 복싱을 하는 방법? 체스 복싱이 어떤 건강상의 이로운 점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방법? 네, 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경기를 하는지를 쭉 설명해주고 있었죠. 그 다음에 처음 표현이 되는 방식은 나와있진 않았어요. 다음에 2번, 아까 상황을 먼저 우리 찾았지 얘들아? 쭉 체스 복싱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복싱이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상했죠. 다음에 문제 3번, 체스 복싱에 관한 설명 중 사실이 아닌 것은 내용에 치 문제가 되겠네. 체스 복싱은 복싱 링에서 이루어진다. OX 맞아요. 그럼 지금 링에 입장한다 그랬죠? 2번. 이번이 뭐가 틀렸어 얘들아? 3분인데 4분이라고 했어. 3분인데 4분. 4분 동안 뭐 하지 얘들아? 체스. 체스를 하고 3분 동안 복싱을 했었죠. 다음에 10일 나오면까지 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체스 복싱의 시합은 2003년도에 처음 어디에서? 독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에 4번 다음 중 체스 복싱 경기를 투엔드 뭐 할 수 있는? 끝낼 수 있는 방법으로 언급된 게 아닌 것은? 자, 선수들 중 한 명이 낙다운되어서 의식을 잃었어. 이러면 어때? 끝낼 수 있어 없어? 못 끝내? 있어요. 있어요. 끝낼 수 있어요. Unconscious 무슨 뜻이라고 얘들아? 간초요? Unconscious 의식이 없네. 본문에는 낙다운 하고 나와있습니다. 2번. 자, 선수들 중 한 명이 테스트 경기에서 질 때. 다음에 3번. 선수들 중 한 명이 6라운드 이상을 질 때. 다음에 4번. 선수들 중 한 명이 테스트 경기 하다가 시간을 다 써버렸을 때. 3. 3번. 6라운드 이상을 했을 때 뭐 진다 이런 말 나와 있지 않았죠? 팀님, 이거 괴롭힘 당할 때 질 수 있어요. 롱런 당할 때. 안 들면 돼요. 그러지도 않아요. 지금 안 들면 돼요. 그러지도 아, 근데 그런 생각 못하게 그냥 계속 부드럽대요. 자, 보자 얘들아. 독일에는 독일인들은 헬더 블랙헤어 체스 복싱 컴페티션 and the sport has since become black around the world. A는 뭘 쓸 거야? 독일이 처음으로 뭐 했어? 온 퍼스트. 독일이 최초로 체스 복싱 경기를 개최했죠? 그래서 A는 퍼스트가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될까 얘들아? 그때 이후로 이 경기는 어떻게 되었다? 유명해졌다. 유명해졌다. 인기가 있어졌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Latest는 무슨 뜻이야 얘들아? 네? Latest. 쌤이 자는 시간이요. 얘는 최근을 표현해. 네? 최근. Latest. 가장 최근. 어 얘들아 이거. 원소리 뭔데요? Latest는? 이거 그게 두 가지가 있잖아. 아니에요, 없어요. 시간일 때와 순서일 때. 시간일 때 이거 그건 나중에 레이터 회사급이 가장 나중이니까 레이티스트 최근이 되는 거죠. 다음에 순서일 때 그 다음은 너처 키 두 개 가장 다음 순서는 뭐요? 러스트 마지막 이렇게 쓰세요. 쓰라고. 선생님. 네. 이거 금품발찌예요. 학생들의 흑연 시간을 착취해 가잖아요. 흑연도 선생님. 어? 흑연이라고? 무슨 게 많아? 무슨 게 많아? 읽으면서. 선생님, 새끼 흑연한데요. 흑연. 흑연. 6번? 뭐라는 거야? 진짜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운동선 이 사람을
종종 어떻게 운동을 했더라? 훈련을 했더라? 스위칭 between strength exercises and speed chess games. 마지막 문장에서 두 번째 줄에 내가 치면 되겠죠? 14번째 줄, 14번째 줄에 있는 스위칭부터 그 문장 끝나는 체스까지 쓰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예.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SPX지? 네. 왜 이렇게 오늘은 많이 했어요? 뭐 많이 했어? 하나밖에 안 했네. 그럼 아, 두 개 있구나. 미안. 또. 그러면 어? 수고했어. 그리고 이따가 내가 꼭 또 보고 줄게, 사진. 어, 맞아요. 그럼 말을 하지 말든가. 회책 뭐예요? 궁금하게 아직 안 결정했어. 아, 이제 국회 끝나요? 알았어. 선생님, 저희 저번에 쉬는 시간 1분이었어요. 어, 진짜? 이번엔 좀 쉬어? 좀? 한 2, 3분? 좀? 좀이에요? 어, 좀 쉬어? 양심이 어디로 가셨어요? 나 양심 없다 그랬잖아. 양심 좀 치고 사세요, 제발. 양심이 없이 태어났어, 나는. 만드세요. 싫어. 양심이 없이 태어난 거 어떡하라고, 나도. 그럼 양심 좀 만드세요, 그러면. 아, 싫다고요. 어, 이상한 거 왜 안 들어지? 다른 책을 봤어요, 아니면 이거 어려운 걸로 할게. 재밌는 걸로 해주세요. 알았어, 재밌고 어려운 걸로 할게.